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인사도 발전을 만났어. 이제 제가 곱창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살면서 곱창을 처음 먹어보는 놈과 많이 먹어본 놈. 솔직히 곱창이 뭐 상자 그 부분 아닙니까? 몰라. 모르는데 먹었어? 모르는데 먹었어? 맛있으니까. 외대야 역 근처에 이모가 그 곱창집을 하신다 해가지고 곱창을 처음 먹어본 놈이 곱창을 먹으러 갑니다. 외대암역에서 5번 출구로 나가서 쭉 직진하면 나온대요. 커플들이 정말 많네요. 부럽다. 남자 두 명이서 왔는데. 야! 오! 이모 깜짝이야! 어 이모 깜짝이야!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이야? 오. 남자들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? 티슈로 여기 딱히? 아, 한 번 안 먹어봤어. 어, 엄청 매워 보이는데?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? 라면 먹을 때도 김치 안 먹어. 아 이모. 이모 등판. 곱창을 사랑하기로 유명한데 그럼 먹어보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. 아 진짜 괜찮다. 나 먹어. 불맛 짱. 약간 성인들이 소주 먹을 때만 먹는 그런 약간 불건전한 음식인 줄 알았거든. 짐승의 창자가 이렇게 맛있는. 밥도둑이야 밥도둑. 다운님 무교 아니에요? 무교? 어? 왜 기도해? 설레서. 눈만 커져 왜?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. 곱창이랑 먹으면은 치즈가 좋아져. 맞아. 자, 저희가 이제 곱창을 다 먹었는데요. 곱창을 처음 먹어봤거든요? 내 짐승의 창자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. 지금도 둥글어요? 아야. 그니까 엄마가 그랬거든. 남자는 곱창이나 막창, 돼지 껍데기처럼 막 그런 음식은 먹어야지 깐지난다고. 곱창이나 막창이나 돼지 껍데기 그런 거는 안주다, 무조건 안주다. 어린애들이 먹을 그게 아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. 저희 집 근처에 곱창집, 막창집이 많은데 다 털려고요. 뿅.